상하게 물처럼 가라앉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마음이 확 들떠가지고 정말 막 그냥 집중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공주를 잘 대고를 떠나서 신체적인 느듬이 어떨 때는 그렇게 고요히 가라앉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들떠버릴 때가 있어요. 이 들뜸 때문에 오는, 이 들뜸 때문에 오는 어떠한 생각, 그래, 생각의 종류가 이 들뜸 때문에 오는 생각이 있어요. 이 들뜸은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중간으로 오면 차분해져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돼요? 혼침. 그래서 이건 기적 현상이에요. 기가 너무 떠버리면 들뜸이고, 너무 내려가면 혼침에 빠지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중앙으로 해서, 여기 전중이라고 그래요. 아시나요? 전중혈이라고 그래요. 어디가 전중혈이냐면, 이 젖꼭지 중간이 전중혈이라고 그래요. 전중혈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너무 내려가면은 혼침. 이것이 머리 위로 올라가면 들뜸. 왼쪽으로 가면 성남. 심장 옆으로 가면 불이 붙어가지고 화나는. 그래서 심장에 불이 강한 사람은 남들보다도 화를 내는 농도와 빈도가 더 강해요. 왼쪽으로 가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이 기운이 오른쪽으로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탐심.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탐심 기운이, 왼쪽으로 가면 진심, 올라가면 들뜸, 내려가면 혼침.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바른 앎을 갖지 못하고 있으면 의심. 자, 이렇게 가지고 생각의 종류가 다섯 가지로 흘러나올 수 있어요. 탐심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생각은 탐심이라고 알아차리고, 진심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생각은 진심이라고 알아차리고, 들뜸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생각은 들뜸이라고 알아차리고, 후회하고 관련되는 생각은 후회라고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기운이 가라앉혀서 혼침과 관련된 생각은 혼침이라고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서 의심이 생겨서 오는 현상은 의심이라고 알아차리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알아차리는데 각각 그 과목을 치는 거예요. 이 과목을 쳐서 알아차리면 그 생각을 명확하게 알아차려요. 근데 탐심이든 진심이든 치심이든 뭐 그걸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얘들이 삐져서 일어나. 비집고 일어나. 그걸로 이게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어떤 대상을 알아차려야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알아차리는데 생각의 종류별로 그렇게 알아차리면 된다. 이거를 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하죠? 오장이라고 그래요. 심리적인 다섯 가지 장애, 마음에서 다섯 가지 장애. 이 마음에 오는 다섯 가지 장애는 반드시 알아차려야 되고, 이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법념처의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법념처가 된다. 그렇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좌선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좌선에 들어갈 때, 이 좌선에 들어갈 때
두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저녁에는 나오는데 뭐냐면은 배가 불러옴 꺼짐, 배가 불러옴 꺼짐 속에서 우리는 풍대가 이제 풍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불러옴 꺼짐에서 오는 그 배의 느낌과 마음으로 불러옴 꺼짐을 표상을 넣지 말고 느낌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여기에서 이미지를 조작하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배가 불러오고 배가 꺼지는 것을 바라만 봐야 돼요. 그게 1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배가 꺼지는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불러온 꺼짐. 그래서 휴식이 숨을 내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정지가 잠깐 있는 것이 바로 2단계예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